오늘은 윈터벨 컬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손에 지금 케어를 하고 베이스 필수고까지 발라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색깔 1003번 분홍 장갑 색깔을 발라볼게요. 이게 조금만 돌려줘. 이제 나중에 그라데이션을 스퀘어트 브러쉬로 하기는 할 건데, 처음에 한번 베이스의 연한 색깔을 발라주고 나서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발라주고요. 뺄게요. 그런 다음에 분홍 장갑 색깔을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너무 두껍지 않게 최대한 얇게 발라주고요. 자, 한 3분의 2 지점까지만 발라줬잖아요. 거기에 색깔이 지금 진한 거를 사용을 하는 게 더 잘 보이겠다. 블레싱 그린이라는 컬러를 이용해서 이쪽에 발라볼 거예요. 아, 요거보다는 근데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색깔 변경, 러빙 올리브라고 해가지고 1007번을 사용을 해볼게요. 저건 너무 진해져가지고 조금 약간 거부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조금 닿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일단 요렇게 발라주고, 자, 스퀘어 아트 브러쉬 11호 이용해서 위에서도 올리고 밑에서도 내려서 색깔을 섞어주세요. 스퀘어 아트 브러쉬 이용해서 벌써 이만큼 섞이죠? 최대한 알료가 많이 녹아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핑크와 커키에 풀어져 있는 중간이 풀릴 수 있도록 여기 부분도 그라데이션 해줘서 점점 내려가죠. 이쪽에 너무 많이 뭉치지 않도록 위로 살짝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훨씬 더 그라가 좀 더 많이 되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 이제 한번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은은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 다음 다시 넣고 일단 뺄게요. 위로 한 번 더 여기서 끝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아까 전에 내가 올리브 색깔을 올렸던 거를 살짝 덮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얘는 끝쪽에만 조금 진하게 만들어주세요. 아까보다 색깔을 훨씬 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섞으면 아까 전에 밑에 쪽에 올리브 색깔 있던 게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기는 컬러가 어차피 얇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이 빨리 만들어지죠. 그래서 밑에 비치는 걸 이용해서 만들 거라 조금 더 올린 거라 가지고 그런 걸 좀 계산하시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셔야지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만들고 넣고요. 뺄게요. 이거 이제 표면을 한번 닦으면 되게 펄감이 많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살짝만 닦아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팔레트에다가 여기 화이트, 페인트 화이트를 조금만 덜게요. 저희가 다른 원장님들이 이제 제품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면 제품을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본품이 없어서 베이직실 저희가 예전에 그 실험하던 게 있거든요. 원래 맡은 베이직실이에요. 그래서 그거 바르고 해볼게요. 베이직실 발라주고 딥라이너 1번 이용해서 화이트 찍어가지고 퍼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 찍어서 조금 더 퍼뜨려주고 자연스러워지게 너무 가죽에 테두리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자, 이쪽도 베이직실이 좀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큐어. 뺄게요. 그런 다음에 탑에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다음 우리 포니젤로 원 있잖아요. 포니젤로 원에 1번 비치 화이트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볼 거예요. 뺄게요.
그래서 눈꽃 자기가 원하는 만큼 크기로 저희한테 전화번호를 주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자가 가잖아요. 그래서 세미나가 이제 공지가 항상 있을 때마다 가거든요. 네. 그 저희 세미나가 다 해보는 거잖아요. 인티메이트 세미나라고 해서. 근데 되게 들어보신 분들은 도움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라도 보내서 등록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놨다가 뭐 급하신 분들은 저 세미나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되게 거리가 많이 머신 분들이 있거든요. 막 여기가 이제 부산이니까 아무래도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수업을 따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샵이랑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좀 틀리잖아요? 수업하는 방식이? 그래서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은 이렇게 그리고 투자를 하고 배운 만큼 사실 샵이 돌아가요. 그거는 정말 맞거든요. 그냥 조금 배워가지고 열어서 잘 되는 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 소질이 있던지 아니면 진짜 잘 하시는 분들 있죠. 소질이 빨라서 눈치도 빠르고 뭐 그럴 순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엄청 많진 않아요. 다들 많이도 배우고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은 샵을 유지를 하시지 조금 해서는 사실 될 게 아니거든요. 요즘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꼭 저한테가 아니더라도 그 선생님의 실력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실력이 있으면 뭐해 잘못 가르치면 또 못하는 걸 맞죠? 그러니까 정말 잘 가르치는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꼭 눈여겨서 보시고 진짜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를 찾으셔야지 그냥 유명하다 해서 가서 배우고 뭐 싸다고 해서 배우고 그렇게 할건 사실 아니에요. 저도 학원을 처음에 다닐 때세 번을 바꿨거든요. 진짜 그렇게까지 투자해서 다 배우고 했던 기술들이고 좋은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기술들이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워가지고 나를 가르쳐 주느냐도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말 제대로 못해서 잘못 가르치면 헛방이죠. 안 그래요?
약간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셔서 학원도 고르시고. 배우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말하고 있는 사이에 눈꽃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큐어를 한 15초 이상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두께가 살짝 있는 거라서 15초 이상은 좀 해주시고, 그리고 탑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저대로 그냥 그대로 보낼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전에도 영상을 몇 번 찍었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얘는 이렇게 닦아내도 아무렇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올록볼록한 느낌만 있을 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눈꽃은 무광이고 칼라는 광이니까 훨씬 더 보기에도 더 이쁘고. 케어를 했는데 더럽네. 애칭냈더니 더러워졌어. 네, 이것도 윈터벨을 이용해서 바닥이 가슬가슬한 펄이 있어서 이쁜 거라서 윈터벨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제품 모르시는 거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 주문도 주세요. 감사합니다.